것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파수꾼입니다. 토라시장의 아름다움, 이 시리즈 중에 아홉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33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여기에 쉐마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히브리 우리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사명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해야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오레곤주에서 열렸던 라포 이스라엘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주제 말씀이 파수꾼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더 많은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와서 한 500여 명이 그 강단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 성회의 강사로 초청된 이 메시지를 증가한 종들을 보면은, 몇 분들은 제가 이미 아는 분들이고, 또 제가 영적으로 교제하는 유대인 목사님도 계시고, 또 전 피에로 테러 분자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향해서 지금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파수꾼의 경고의 사명을 하는 이런 강사분도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말리드 슈베시안 분입니다. 또 저는 올해 처음 만나 뵙는데 리코 코테스라고, 이 세파릭 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스페인 계통의 조상을 유대인의 조상으로 삼는 유대인인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아주 귀중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흑인 중에 토니 로빈스라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마지막 때의 토라 회복의 운동을 앞장서는 귀중한 종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만났던 빌 크라우드와 또 영적으로 교제하는 마크 빌스 목사님, 이런 분들이 와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 기간이 특별히 다무스 17일, 7월 9일부터 아브월 앞달의 9일, 7월 30일까지 3주 동안 금식하는 기간 동안 이 성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정체가 무엇이며 사명이 무엇이며 어떠한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서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었는데,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들의 모범이 되십니다. 그래서 규례를 가지고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파수꾼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규례를 행하는 이 본을 우리가 배울 줄 알아야만 됩니다. 또한 이 사도들도 예수님의 규례를 훈련받아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적에 언제나 예수님의 규례를 따랐는데, 그 규례 중에 하나가 율법과, 이것은 토라를 말합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은 이 주님이 규례를 삼으시니 토라를 회복하는 운동을 앞장서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파수꾼들입니다. 그리고 이 파수꾼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여 맞아들일 것인가 하는 이 의전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 의전을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의전이 뭡니까? 외교 관계를 나누는 국가들이 외무부의 의전국이 다 있습니다.
상대방 다른 나라에 사신이 오게 되면은 그 사신이 왕을 만나는 또 이곳 사신이 상대방의 나라에 가서 왕을 만나는 이 모든 이 모임을 어떻게 그 절차를 따라서 만나게 될 것인가는 규범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들은요, 예수님 왕이신 만왕의 왕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 이 의전을 배우게 된가 하는 이 사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도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궁정무례를 삼고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 토라 회복을 가르치다 보면은 이 토라가 쓰여진 히브리 글자가 또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글자는요, 임상실험적으로도 증명된 창조력이 있는 하늘나라와 왕국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언어는 영적 생활에 큰 도움을 가져도 영적 깨달음에 히브리 글자가 주는 이 의미를 보면은 정말 왕이 누구시며 왕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는 의전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험 결과를 제가 듣고 이번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1989년 11월 달에 크리스탈 힐 팜이라는 곳에 이와 같은 플라스틱 팔을 이렇게 두고 그 위에다 모래를 이렇게 흩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칼라리 아바라는 여자가 히브리 글자 하나하나를 발음을 했습니다. 그 모래를 향하여. 그래서 알레 벳, 게머, 달레 이렇게 그 모래를 향하여 발음을 했더니 그 음성을 쫓아서 모래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글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거 실제 있는 사건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처음에 알레, 이게 벳, 게머, 달레 이것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글자는요, 너무나도 너무나도 신기한 사실을 또 창조력이 있는 사실을 이번 우리 유대인 또 목사님들과 또 전 세계 모여 있는 성도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됐는데 이 히브리 글자의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적에 히브리 언어를 통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살펴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할 적에도 이 토라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받으시는가 하는 기도가 패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중요성 가운데 특별히 모세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한나의 기도, 우리 예수님의 기도,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가 하는 왕궁에서 왕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한 것인가 하는 사실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파수꾼들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경고를 잘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 경고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주신 말씀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삼가라. 이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이 타락한 선지자인데 이 발람이 발락으로부터 무슨 사명을 받습니까?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교훈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은요, 동서사방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나라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을 축복해오던 미국이 새로운 행정부를 맞이하면서부터 점점 발람의 교훈을 받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럼 그 교훈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는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다는 사실을 우리 파수꾼들이 깨닫고 그것을 경고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적에 기도하는 의전 가운데 특별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서 그룹 천사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발을 한 발로 모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파딕 주인 리크 코테스라는 이 유대인 히브리 학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서서 기도하는 이 아미다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서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요 무려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부터 개발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500년 된 기도입니다. 아직도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또 고전적인 이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 이 기도를 그대로 practice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도 두 발을 벌리는 것보다는 이 천사는 한 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을 모읍니다. 그래서 서서 기도를 합니다. 이 참 여러 가지 이 히브리 뿌리를 보면은요 모든 것이 왕궁에서 어떻게 왕을 맞이하고 어떻게 왕을 만날 것인가 하는 모든 종류의 이 의전이 히브리 뿌리 속의 성경을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번 이 파수꾼의 성경은 너무나도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참석한 이 학교 강당 주변에 열두 지파키를 전부 갖다가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두 지파 하나하나를 방문을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유다지파, 단지파, 갓지파, 나브달리지파, 그 다음에 시몬, 스블론, 그 다음에 아서, 그 다음에 베냐민, 그 다음에 이사파, 루벤, 레위, 그 다음에 조셉 이렇게 여러 가지 열두 지파의 길을 그대로 갔다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사 이분이 이제 히브리 세파딕 주로서 아미다 기도를 다시 말하면 왕이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이 의전을 가르친 종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전 피에로 페로 군장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는 과거에 내가 공격했던 그 이스라엘 나의 친구가 됐다. 파풀한 강제를 이 간증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때 예배를 마치고 이분은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의 레위지파입니다. 레위 자기가 선조를 통해서 레위지파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아론의 축복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흑인 중에 히브리 뿌리 회복 운동을 가르치는 선생님 그리고 이제 전인근 목사 전명자 목사 그 앞에서 지금 이분이 제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타코마에 있는 마크 빌스 목사님이라고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십니다. 이 마크 목사님은 지금 얼마나 바쁜지요. 그 사이트가 한 달에 100만 이상이 방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그 마크 목사님의 사이트에 우리 느진비 사이트를 거기다 연결시켜놨어요. 그래서 한국 말을 이해한 사람들은 히브리 뿌리 회복에 관한 이 메시지를 이 교회 메시지를 통해서 배우도록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밀크라우드 그 다음에 이번에 저 이스라엘에서 온 히브리 글자 선생입니다. 히브리 글자 선생은 아주 재밌게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강사들이 지금 한 줄로 쭉 이렇게 서서 강사 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명자 목사는 데이비드 댄스, 다윗의 찬양, 다윗의 춤 이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지금 이 메시안 유대인들은 다윗의 춤의 회복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춤출 적에 작년에 배웠던 솜씨를 멋있게 했더니 마크 빌스 목사님 교회 많은 성도들이 참석을 한 뒤에 그 다윗의 춤추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대요. 그리고 거기서 뭐 사진을 많이 찍어놨는데 우리는 어디서 찍었는지 잘 보질 못했는데 그래서 이 장면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 여호수아도 같이 참석을 해서 2박 3일 동안 아주 이 파수꾼에 관한 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같이 공부하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파수꾼은요, 제일 먼저 이 시대를 깨달을 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징조와 사실을 통하여 파수꾼들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그래서 하늘의 별들과 달들과 해는 사시와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시란 말, 이 시즌은 히브리 언어인 절기를 말합니다. 뭐에?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은 레위기 3장에 일곱 절기가 나오죠. 이것이 사시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8장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명을 쫓아 매일에 합의한 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 이 월삭은 이 달이 처음 시작하는 걸 말합니다. 로시 코데시라고 그러죠. 정한 절기, 이것은 사실을 말합니다. 뭐에?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들었더라. 이 정한 절기, 절기는 정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의 원어인 절기를 보면은 fixed upon by implication to meet. 다시 말하면 결혼식을 언제 한다? 그 결혼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날도 정해졌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 결혼한 날짜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절기라는 이것을 통하여 연습을 하고 배웁니다. 또 이 같은 여러 가지 절기에 하늘의 이상들이 나타나는 것, 이 파수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종종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징조를 하늘의 달과 별들로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에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 경고는 종종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 나타나는데 아부월 1일, 다시 말하면 지난주 성회가 열렸던 7월 22일은 제사장 아론이 죽은 날입니다. 민수기 33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제사장이 바톤을 받는 날입니다. 또 이 절기 가운데 무슨 징조들이 나타나냐면은 한 번도 아니고 3년 연속으로 똑같은 날짜, 작년 08년 8월 1일, 금년 7월 20일, 내년 7월 10일, 이렇게 양력으로는 다 날짜가 다르지만은 히브리 칼렌더를 보면 5월 1일입니다. 아부월 1일입니다. 똑같은 절기 날에 완전 일식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과 여러 가지 이 보도를 통하면은 저 방글라데시에는 완전 일식이 나타났어요. 7월 20일 날 완전히 해가 아주 완전히 검정색으로 변했습니다. 또 저 인도 사람들은 그걸 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7월 20일 날 그 일식을 보겠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또 중국을 보면은 이렇게 점차적으로 사진 찍을 보니까 상당 부분이 지금 일식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우리 인천에서도, 우리 한국의 인천에서도 한 반절 정도로 일식이라는 것이 관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일어난 완전 일식은 7월 23일 날 찍은 사진이죠. 이건 완전히 해가 없어진 겁니다. 해가 종단같이 변해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해가 종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와 같이 변하는 이와 같은 여러가지 경고의 징조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그 일들이 벌어질 적에 천체 과학을 보면은
별들의 또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식이 일어나는 5월 1일의 별들의 자리를 보면은 여기 이 화면에는 잘 안 보이지만은 제 컴퓨터는 많이 잘 보입니다. 맨 위쪽이 도고, 그 다음에 레오, 그 다음에 캔서, 크랩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버거는 이스라엘 말하고 레오는 유다지파 사자 모양이고 여기는 개 모양입니다. 크랩. 그런데 크랩이 그 7월 22일, 5월 1일, 아플 1일 날 일식이 일어난 날 별자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 크랩은요 항상 공격하는 부정적인 세력입니다. 적입니다. 적이 레오를 공격하고 레오 뒤에 이스라엘인 버그가 있는 별자리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2014년과 2015년은 여섯 번이나 똑같이 일식 아니면 월식이라 합니다. 달이 빨갛게 되는. 그래서 2014년 4월 15일 패스오버 유월절에 2014년 10월 8일 수콧 장막절에 니산 1일 2015년 3월 20일에 완전 일식이 또 일어납니다. 또 2015년 9월 13일 나팔절에 개개 이 부분 월식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2015년 9월 28일 수컷에 완전 일식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징조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경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경고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심판의 목적이 아니죠. 그 심판을 통하여 올바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26장 9절과 10절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의를 배우미니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참고 기다렸다가 심판하시면 그걸 통해 사람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배운 것을 이 토라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지금 세계는 유엔과 미국을 비롯하여 예루살렘 문제로 하나님의 보수할 날을 자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예루살렘에 집 하나 진 것도 얼마나 까다롭게 유엔과 또 미국 또 EU가 간섭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땅을 간섭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원수 갚는 보수할 날을 자청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34장 8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때라. 시온이 뭡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억울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다는 이사야서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계속해서 이사야서 61장 2절과 3절에 여호와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 슬픈 자들에게 위로를 주실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수를 갚는 날인 것을 우리 파수꾼들이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이사야서 60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한국의 하나님, 미국의 하나님, 국제연합의 하나님, EU의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성경에 안 쓰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살고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얼마나 두셨으면은 하나님 자를 붙일 때마다 이스라엘 하나님 이것을 붙였을까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한 나라에 따라서 어떻게 된 것에 따라서 마지막 때 보수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 파수꾼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외칠 줄 알아야만 됩니다. 저도 이 강단에서 담대히 외칩니다. 이 세상의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 땅과 이제 예수님께서 수도로 삼으셔서 이 세계를 다스리게 될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나누는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십니다. 이건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레위기 26장 14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게 정정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여기 명령은 토라를 말합니다.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예수님께서 규례대로 회당에 가셨죠. 나의 규례. 이건 하나님의 토라를 말합니다. 이것을 멸시하며 이 마지막 때의 토라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시합니까?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하나님의 토라를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토라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나님의 언약은 토라 속에 나타납니다.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해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마지막 때 무슨 스와인 플루라니 새로운 질병들이 자꾸 생기는 것은 토라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신 겁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 26장 18절과 19절에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정치 아니하면 너희의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위한 교만을 꺾고 세력을 위한 교만 어느 나라든지 세력이 커지면 교만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력이 커지면 교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력을 인한 교만을 반드시 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성경에 특별히 구약 토라를 보면 하늘과 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기 하늘과 땅을 지으시죠.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증거자입니다. 법정에서도 반드시 증거자가 있을 때 그 법정이 성립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증거자로 삼았는데 하나를 두지 아니고 꼭 두는데 하늘과 땅이 내 증거다. Heaven and earth. 그래서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하리니 세력을 위한 교만이 바로 경제력입니다. 경제력을 자랑하던 그날을 내가 꺾겠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8월 1일 날 완전 일식을 허락하시고 9월 나발전에 하루에 777다우존스가 세력을 꺾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무슨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지 우리는 이 파수꾼의 사명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고를 대신 전해주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21절에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정치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 7배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자주 쓰셨죠. 또 레위기 26장 23절 이하에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의 죄를 위하여 내를 7배나 더 칠지라. 7배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또 레위기 26장 27절 28절 보면은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정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하신대 내가 진노로 너에게 대항하되 너의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치하리니 7배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지금 증거하면 됩니다. 근데 열왕기상 19장 19절을 보면은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는 엘리사가 사명을 받을 적에 어떻게 받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열두 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둘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열둘 소를 가지고 밭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니 파수꾼은요, 한 손에는 반드시 일을 해야만 됩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칼, 경고의 이 사명을 받은 것을 언제나 동시에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의 파수꾼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파수꾼이라는 사명을 받고 게으르고 그 날짜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파수꾼을 성경을 더해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성경의 파수꾼은요, 언제나 엘리사도 12결이 소를 갈면서 하나님의 사명은 경고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또 느헤미야 4장을 보면은 특별히 7절 이하에 예루살렘의 성이 중건된다는 소식을 듣고 방위꾼들이 파괴 공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 주변에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적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 때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보수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정말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이 점점점 보수된다니 그 소식을 듣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암몬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막 분이 났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주변에요. 예루살렘에 정말 유대인들이 아름답게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 짓게 합니다. 미국도 앞장서서 그걸 못 짓게 합니다. 하나님의 보수의 날을 자청합니다. 심히 분이 여기는 이 그룹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정말 모르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깨달으면 이때 그들이 심히 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 함께 깨어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지금 예루살렘을 요란하게 하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는 파수꾼의 사명을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위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러분과 주변에는 영적 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일을 방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이 여기며 예루살렘에 가서 요란하게 하자는 이와 같은 이 적들이 있을 때에 파수꾼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주야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느헤미야 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뭡니까? 파수꾼은 언제나 일을 하면서 공격하는 하나님의 무기를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일하면서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쟁기, 병기를 가지고 싸울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 17절과 18절 말씀에도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이것이 파수꾼이 마지막 때 균형을 잡고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있는 메노라 일곱 등불 맨 가운데 서번트 램 있죠. 서번트 램 맨 가운데 있는 등을 향하여 오른쪽에 있는 세 등 왼쪽에 있는 성이 전부 가운데를 향해 밸런스를 맞춥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에 이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한 손에는 일을, 한 손에는 병기를 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지금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하는데 열심히 한 손에는 칼을 갖고 한 손에는 일을 하는 장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 32장을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하나하나
점령하여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하여 한 가지 배울 것은요, 이 마지막 때 파수꾼을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애굽을 빠져나간 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는 것은 싸워서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지만은 적들을 그대로 두고 그들로 하여금 싸우게 했습니다. 싸워서 그 하나하나의 적들을 물리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신 복, 물질적으로 주신 복, 건강의 복은 싸워서 쟁취해요. 건강한 사람은 열심히 운동도 하고 영양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래서 그 건강의 복을 차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지만은 우리가 쟁취해서 싸워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한 손에는 싸워가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32장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가 가까이 나와 가라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가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순서를 보면은요 그때 뺏은 땅에서 많은 가축들을 전쟁 포획물자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물질이 막 생기니까 순서가 바뀌어지는데 야 우리가 전쟁을 해서 뺏은 가축들을 먼저 짐을 짓자. 그 다음에 보니까 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거꾸로 소나 말이 자기 자식보다 앞섰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이 파수꾼의 가정들을 이 순서로 놔두면 안 됩니다. 언제나 가정을 먼저 지켜야만 돼. 그래서 이 땅 거민의 연고를 우리 유아들로 이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것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 행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2장 24절 이하에 너희는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 순서를 바꿔놓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에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고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막 이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저 자기 가정들, 자기 가족들이 어떻게 잘못되는지 잘 돌보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이 전쟁에 이겨서 물질을 많이 가축을 벌었으면은 그것부터 챙기지 말고 내 자식들을 먼저 챙기면서 너희 유아들 위해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에서 낸 대로 행하라. 이 토라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는 순서 하나하나를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도로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회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 실패한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들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 마지막 때는 우상 숭배와 음행을 절대로 경계를 해야만 됩니다. 사실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이세들이 다 멸망하여 죽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파수꾼으로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기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 파수꾼을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 초대 파수꾼이 누굽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남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야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뒤에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거기다 두셨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이 시간, 이 장면까지는 아직 하와는 창설이 안 됐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창설하신 에덴에 넣으실 때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을
내가 잘 내 대신 다스리고 내 대신 지켜달라. 다수권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지킨다.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은 경작을 말하고, 지킨다는 것은 샤마를 말합니다. 샤마는 뭘 의미하냐면은 어떤 물체를 보호하게 그 주변에다가 가시덤불을 막 이렇게 보호를 합니다. 그러면 적들이 올 적에 가시덤불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을 공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덤불로 에워싸가지고 보호한다. 이것이 샤마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딱 집어넣고 이것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지켜달라. 저 한국에 휴전선에도 아직도 가보면은요, 철책입니다, 철책. 왜 철책이 있습니까?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기하여. 하나님께서 보호할 적에도 가시덤불로 딱 철책을 먼저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호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경계하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 뿌리 이 단어의 의미를 통하여 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군대들이 그것을 배워가지고 철책선을 세우지 않습니까?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장세기 2장 16절에 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한에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아담만 이 명령을 받습니다. 아직 하와는 창조되기 전입니다.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아담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각종 실과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백부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담의 그 지키게 한 파수꾼의 사명을 딱 맡기시고 난 뒤에 아 혼자 돼서는 안 되겠구나. 아담이 혼자 지키는 것이 안 되겠구나 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셔서 하와를 지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돕는 배필, 헬프미터는 히브리 말로 아자, 에이제이어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보호가 필요한 그 이유 때문에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파수꾼으로는 부족하니까 또 하나의 돕는 파수꾼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 2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별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딱 보면은 그 새나 짐승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에 비슷한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굉장히 이 똑똑한 지능력을 아담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각종 짐승과 이것 해가지고 아담 돕는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미쳤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뭐 사자, 코끼리, 개, 사냥개 그것이 얼마든지 보호하는 도움이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구나. 그래서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와를 지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은 하와의 보호가 필요한 것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보면은요, 모든 남자들이 어리석음을 막게 하여 꼭 여자들이 보호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남자는 여자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할 적에요, 신랑은 이렇게 써 있는데 신부가 일곱 번을 봅니다. 일곱 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이 지키는 사명을 줬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히브리 사상, 토라 사상 그대로 받아가지고 결혼식에 신랑 하나를 도와야 보호해야 할 이 사명이 신부에 있다는 사명으로 일곱 번을 돌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결혼식에 또 예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담은 뱀이 가장
강교한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 하나의 성품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뱀이 딱 지나갈 적에 아, 이 뱀은 가장 강교하구나. 그래서 너는 뱀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 강교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뱀을 조심을 해야지요. 이 뱀을 경계해야지요. 뱀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만 아담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지키는 에덴 동산을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양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아담이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생명나무 에덴 동산을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이제는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양검으로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지키는 사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 우리는 이 토론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4장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창세기 4장 9절과 10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우리가 형제가 형제를 서로 지키는 사명, 속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카인이 범죄를 하는데 내가 왜 내 아우를 지켜야만 됩니까? 그래서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죽였죠. 그래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래서 이 히브리 글자를 통해 보면 참 재미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히브리 알파벳 중에 제일 첫 번째 글자가 알렙입니다. 근데 알렙은 어디서 왔냐면 소대가리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소가 그때 당시 힘이 셌거든요. 가장 강력한 분이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글자의 알렙은 꼭 이 소의 머리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글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뿔도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 글자의 22글자 중에서 21번째 글자는 신입니다. 이 신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빨 같죠. 하모니카 같이 이빨 같죠. 그래서 이걸 갈아서 부수면 파괴됩니다. 그 음식을 먹을 적에 이빨로 막 갈아내면 이 음식이 다 소멸되죠. 그래서 이 신 글자는 모양도 이렇게 생겼고 그 뜻이 파괴요. 부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렙과 신 이 두 글자를 딱 합해놓으면은 히브리 말로 불이란 말입니다. 이 불은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에 견딜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뭘로 심판하십니까? 불로 심판하십니다.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알렙과 신 요 불이라는 글자에다가 뭘 합니까? 쭉 글자 하나를 두면은 무슨 글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 하면은요 이 불이라는 글자에다가 가운데 요들을 딱 집어넣으면 남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멸하는 불 글자 가운데 요들 말은 손이라는 것이죠. 손을 딱 집어넣으면 이시 남자가 되고 이 불에다가 불 다음에다가 헤이라는 글자 이시샤 이렇게 보면 여자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불을 딱 두고요. 불 가운데다가 요들을 집어넣으면 남자가 되고 불 다음에 헤이를 두면은 여자가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남자는 불 가운데서 일을 하고 여자는 불에서 일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이것으로 여자라는 뜻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남자의 요드와 여자의 헤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요헤바헤 아도나이. 그래서 남자의 불 속에서 요드를 빼고 이 불 맨 뒤에 있는 헤이를 딱 붙이면은 요헤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 가운데 요해 마해 요해 첫 번 야훼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 속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사실 남자와 여자 속에서 여자를 무시하고 해의를 딱 빼버리면은요 하나님 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남자 요들을 싹 빼버리잖아요. 그럼 불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 가정에서 하나님을 제외해버리면 불만 남아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물어 죽입니다. 소멸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에서 하나님을 제외해버리면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인데 불로 멸망을 당하는 숙명에 놓이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은 돕는 사명을 해야만 돼요. 시편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여기에 도움, 헬프 및 에이저, 에이제이어라고 발음하죠. 이것은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대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게 엘리에셀의 이 돕는 하나님의 돕는 자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은요 어떻게 돕느냐 하면은 먼저 영분별을 잘해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적들의 무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돕는 배필 에제이어 이 뜻이 여기 보면은 여기에 아인 있죠? 자인 있죠? 레이시가 있죠? 이건 보다, 이건 무기를 말합니다. 이것은 레이시, 다가오는. 그러니까 다가오는 적의 무기를 볼 줄 아는, 히브리 글자로 무기를 볼 줄 아는 게 돕는 자. 이 마지막 때 이 파수꾼들은요. 악한 사탄의 공격에 그 무기를 볼 줄 알아요. 이것은 영분별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돕는 이 역할을 파수꾼들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 담대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무기를 당할 적들의 무기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아무리 가져도 하나님의 무기보다 더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4절 너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려니와 너의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기서 용사들 베일로 이 히브리 글자는 카일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무장한 사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자원이 함께하는 사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또 시편 108편 13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십니다. 우리가 대적하는 이 적들을 하나님이 밟으시면 그것을 끝이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용감히 해야 돼. 용감히 하면 똑같은 하이 이 글자를 담대한 이 히브리 글자를 그대로 씁니다. 또 시편 59편 11절에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대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여기 능력이 파워는 히브리 성경을 보면 하이로 나옵니다. 우리는 담대함이 강력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5절에 그때 내가 보고 희생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이 히브리 성경 이사야서 60장에 나오는 재물 이것이 하이 하나님의 담대함, 용기, 용맹, 자원 이것이 파수꾼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무기입니다. 역대하 17장 12절과 13절에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채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각성의 역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한 군사를 두었으니 그때 이 역대하 10장에 나오는 용맹이란 말은 똑같은 하이 뭐 그냥
칼과 창으로만 무장한 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무장한 용맹한 담대한 사람. 이 사람이 마지막 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 파수꾼은요, 현숙합니다. 그래서 시편 잠언 31장에 보면은 10절과 11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는 민나니 산업이 핍절지 아니하겠음. 여기에서 현숙한 여인을 히브리 성경을 보면 하인 똑같은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담대함을 가진 용맹스러움. 이와 같은 여인을 갖고 있는 그 남자는 모든 성을 다 정복한 그 축복으로 더 이상 산업이 모자라지 않고 풍성하다. 그래서 용맹하고 담대한 이 파수꾼의 여인은 군대를 정복한 개선장군 같다는 사실을 토라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하이 용맹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생명 life 이 생명 자체에다가 라멘을 딱 붙이면 하이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생명의 권위를 갖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돕는 대필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대표를 지휘하신 나는 다가오는 적의 무기를 볼 줄 아는 이 사명의 돕는 사역을 우리 파수꾼들이 마지막 때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실을 우리는 이 토라 회복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특별히 3절 이하에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가라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일씩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매. 철저하게 성경을 보면은요 파수꾼들을 영적 전쟁을 합니다. 육체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 살고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쟁과 육체적인 전쟁을 치러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인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 지파에서 1,000일씩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서 12,000일 대가에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매 지파에 1,000일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며 언제나 전쟁에 나갈 때는 신호나팔을 마지막 전쟁에서 파수꾼들은 이 경고하심의 경고의 나팔을 언제나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이 경고의 나팔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체적인 전쟁에 승리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의 나팔을 제대로 불지 않으면 우리가 싸우러 나갈 적이 무슨 싸움인지 알지 못합니다.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마지막 때의 강단은 하나님의 파수꾼의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준비시켜서 가정을 지키고 내 안에 있는 동사를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서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우리 왕 대신 왕을 왕의 궁정의 예식대로 슬기롭게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예수와 하마시아. 할렐루야. 아멘.